이제 2차 그랜드 파이널 워크피 시리즈 종목의 8강 토너먼트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경기를 지금 장준석 선수에게 모습이 보이네요. 너무 아쉽죠. 위에서 경기하고 있어야 되는 선수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흔들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한 게 없네요. 네. 어제 엄효섭 선수도 계속해서 탈락을 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었는데 그런 장준석과 엄효섭의 마음까지 모두 다 담아서 강재호 선수가 이 경기에서 기필코 승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내줬습니다. 괜찮아요. 몸 네. 풀었기 때문에 이제 2차전, 3차전 나란히 이제 강재호의 몫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진짜 한국의 시청자분들도 박수 한 번씩 쳐주면서 예. 연기를 좀 떠다주시면은 충분히 그 장재호 선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런 네. WCG 경기 뭐 계속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매달 열리는 거 아닌데 1년에 한 번 있는 거. 그리고 장재호가 이제 태그나이트 스탠드에서 나서는데 여기에서 박수치고 마음 안 모으면 그분은 진짜 게임 보시지 말아야 돼요. 태그나이트 스탠드는 일단 다리들이 굉장히 많은 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렙 코스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맵이기 때문에 3렙을 바로 찍고 넘어가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재호 선수 선용은 뭐 워든이라든가 그리고 데모너터 같은 이런 기본 알타 영웅을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일단 높은 맵이기도 해요. 자 이제 선수들 경기 준비됐습니다. 과연 이대로 포기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장재호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스와 다르게 워크피트리는 정말 전 세계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 리그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최강의 자리를 군림하고 있는 장재호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테드 충분히 강한 선수죠. 그러나 장재호 선수는 한국에 들어온 선수가 아니에요. 그럼요. 유나게 들어온 선수는 외계인이라는 선수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자 2차전부터 이제 장재호의 분위기로 바뀔 겁니다. 금메달을 위한 가장 최고의 고비 물론 잘하는 테드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모든 분위기가 장재호에게로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먼저 테드 위 펩시 테드 조쟁 선수의 언데드 진영 위쪽에 배치됐네요. 자 그리고 장재호 선수의 나이트엘프 진영 아래쪽입니다. 진짜 조쟁 선수 준비 많이 했네요. 지금 뭐 제가 아까 전에 해설 이제 초반에 오프닝 들어갈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맵에서는 알타 영웅을 거의 사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쪽 지역으로 가는 거, 이쪽 지역 워사냥 가져가는 거 그거 한번 지금 확인하러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래 보시면 연구소 지역에 워 하나 지어졌습니다. 예. 워사냥을 시작하자마자 여기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달려가서 시작하자마자 그냥 구리 나무도 안 캐고 그냥 바로 달려가서 크리틀 끌어다가 워를 그냥 파괴를 바로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요 그만큼 테드가 장재호가 평상시 언데드에게 어떻게 경기를 하느냐에 대한 정말 철저한 분석이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경기입니다. 양쪽에 있는 크립 다 끌어다가요. 다 끌어다가 이거 파괴시키면 이거 일단은 위습을 이용해서 끌어내야 되거든요. 안 되는데요. 끌어내야 되거든요. 안 되는데요. 진짜 비고요. 두 번째 위습 하나 더 와야죠. 깨질 수 있어요. 이거 깨질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국기가 저렇게 날려야 되는데요. 이거 안돼요 불가능한 대성. 장재호 시작부터 네. 이거 테드의 작전에 완전히 말리는데요. 준비를 정말 많이 해왔어요. 네. 지금 장재호 선수에 대한 이거 또 잡히고요. 지금 장재호 선수에 대한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왔네요. 지금 장재호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를 거의 리스 하나 더요. 네. 끝까지 쫓아갑니다. 오. 시작부터 첫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시작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요. 장재호 바로 전년도 동메달을 네. 차지했던 장재호 선수 그러나 8강에서 최대의 고비 중국의 테드를 만났습니다.
충분히 고비가 될 만한 상대예요. 그리고 뭐 장재호 선수도 뭐 토드 선수, 테드 선수 같은 뭐 뒷좌 돌림 이 선수들이 위험하다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뒷좌 돌림은 아니군요. 왜냐하면 아, 네. 한국의 리마인드 선수도 힘들어하거든요. 아, 그래서 뒷좌 돌림은 조금 힘들어요. 예. 아, 토드하고 그루비가 또 8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경기 결과는 저희 아직까지 저에게 전해주지 않았는데 네. 아, 라이크를 꺾고 토드가 16강에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지핫과 스페인의 루시프론 선수가 또 8강에서 만나게 되네요. 정말 뭐 어떤 조나 예 쉬운 조는 없네요. 어찌 됐건 뭐 워가 한 개가 파괴가 되고 위습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돼. 지금 장재호 선수가 유닛이 굉장히 많이 잡혔다. 그 워가 터졌다. 네. 초반에 워가 터졌다. 그리고 위습이 좀 큰 게 잡혔다. 이거는 지금 뭐 바로 눈에 보이는 거긴 합니다만 사실 주호쟁 선수도 시작하자마자 구울이 뛰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그 나무 압박은 좀 심한 편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베스나이트로 살짝 찌르기를 들어왔어요. 지금 장재호 선수 일부러 지금 만화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도 한 대 때리고 코일을 쓰면 위습이 잡히는데 한 대 때리고 나서 일부러 지금 코일을 안 쓰면서 상대로 하여금 일단 상대가 만화번호 쓰는지 안 쓰는지를 일단 네. 먼저 체크하고 있는 그런 서로 간의 심리전이에요. 자, 그만큼 장재호를 상대로 뭐 편안하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에 대한 준비를 뭐 테드 선수 혼자 있겠습니까? 중국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마 협정해서 작전 짰을 거예요. 뭐 한국의 워3, 한국의 워크래프트 선수들은 일반적으로는 그 합숙 생활을 안 합니다만 이 월드엔리스트 네. 팀은 이제 합숙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중국 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도움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매치가 그렇죠. 있는 예. 편이에요. 자, 더스트와 스피드 부츠를 갖고 있는 데스나이트예요. 이거 장재호 선수 빨리 눈치 못 채면은 이거 자 굴들 다시 돌아오는데요. 지금 언얼리오라 이거 살짝 봤어요. 예, 아처가 중간에 하이드 자 움직이는 거 봤습니다. 자 일단은 만화번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첫 스킬을 일단은 찍고 있지를 않고 있다가 MC공 하면은 일단은 이몰레이션을 바로 찍죠. 이몰레이션을 일단 바로 찍어주게 되면은 상대로 하여금 일단 벗어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스킬을 이몰레이션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자 구울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방역 데미지 입혀요. 하나 예. 잡습니다. 아처의 마이크로 컨트롤은 뭐 장재호 선수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저런 그 구울들의 찌르기로 장재호 선수를 잡아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네. 단어가 하나 생겼죠. 아처의 네. 마이크로 컨트롤은 마처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숨을 돌리면서 장재호의 분위기로 시작은 물론 워업하게 되면서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경기 끝난 거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네. 얼마든지 장재호의 운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처네기에다가 레벨이 하나도 올라가 있지 않은 저런 아이고 비비기 길막기 데몬헌터 그리고 뭐 문헬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었고요. 이 타이밍에는 아차 한두 개 정도 끊겨주면서 좀 피해를 입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장재호 선수가 정말 적절하게 잘 막은 거예요. 아 왜 남자끼리 자꾸 이기는 겁니까? 위습으로 오이치! 헤드가 이걸 예. 또 경질 안 준대요. 아하 참 와, 위습으로 길막기 네. 잘했거든요. 네. 그러나 헤드도 테드 진짜 아까 전에 뭡니까 카메라에 잡혔을 때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이야 테드가 강호를 쓰네요. 예? 아니 글쎄요 가고일 물론 시크릿 밸리에서는 가고일을 뭐 써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예. 오 테라나스 스탠드에서 그것도 테드가 가고일을 쓴다. 예 그거는 근데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게 지금 장재호 선수는 진짜 가고일 막는 데는 도사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핀드를 상대로 해서 이게 많이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잠깐 이제 그 좀 놓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가고일 상대하는 건 장재호 선수 따라올 자가 없어요. 이거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봤어요. 예, 일반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 핀드를 쓰는 것보다 가고일 쓰는 게 훨씬 더 압박이 되는 거 원래는 맞아요. 네네. 맞는데 장재호 선수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고마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예. 세컨 판데링까지 나왔고 예, 슬블 콤보 쫙쫙 터져가면서 네. 가고일 다 잡아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상대인 테드 선수도 생각보다는 그 시작하자마자 굴이 바로 와서 압박을 해준 뭐 그런 거가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의 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가고일까지 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티어2까지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위습이 좀 잡힌다고 하더라도 물론 위습이 잡히면 압박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연구소 지역에서 고블린 슈레더를 구입을 해서 예. 바로 또 나무를 부축을 할 수 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보관을 분명히 장재호 선수 갖고 있어요. 자 일단 가고일은 4기까지 보입니다.
자, 각오 일에 대한 판단, 이거 장재호 선수가 글쎄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위쪽 우리 연구소 쪽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서 압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테드. 예, 물론 압박이 되는 거 맞죠. 정말 힘든 거는 맞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역전의 빌미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각오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시뮬레이션 다시 켰고요. 이제 고우들만 따로 사냥을 보냈고 프로텍션 링이 나왔어요. 여기서 장재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드라이어드 숫자를 정말 많이 모아서 그걸로 이제 버텨주면서 팬더 3을 찍어줄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바로 이터니티를 넘어가서 저 이터니티 바로 가네요. 가네요. 예, 빠르게 그냥 로어 한 개만 올려놓고 바로 이터니티 눌러주면서 3점에서 그 배너 오브를 구입을 해서 상대의 각오일을 상대를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자, 드라이어드 숫자는 생겼습니다만 팬더는 열심히 알드리스도 사냥하고 있어요. 네. 자, 팬더 2에. 이거 신경 하나하나 다 못 써주네요. 장재호 선수 지금 눈이 너무 바쁜 상황이죠. 가보일 또 왔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막아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바쁘네요. 네. 자,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 월드리의 그렇죠? 예, 모든 자존심을 다 양어깨에 걸쳐매고 있는 장재호예요. 지금 장재호 선수 그래도 판단 정말 좋은 게 지금 이터니티 가면서 상대가 각오일을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터니티가 완성이 되고 이제 됩니다. 이제 완성이 되면은 모아놓았었던 자원이 한 750 정도가 있는데 그러네요. 이 자원을 한 번에 뿜어내면서 그 배너 오브를 구입을 하고 배너 오브만 구입하게 되면 1레벨짜리 데모노터라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숫자의 각오일 정도는 예, 가뿐하게 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무기가 좀 더 화려해졌고 네. 이제 장재호의 시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테드 선수 생각 잘해야 됩니다. 테드 선수가 지금 각오를 이용해서 계속 상대편을 압박을 주는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플레이하다가는 각오일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같은 각오일 숫자에서 그냥 맞춰주는 그런 상황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각오 숫자를 늘려줘야지 이 각오일이 강력한 거거든요. 그럼요. 자, 팬더를 보조수제부터 보내서 일단 각오일에 대한 수비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다시 또 담연장. 지금 장재호 선수에게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장재호 선수 지금 움직임이 멀티태스킹 플레이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선수기 때문에 좀 좋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지금 그런 거가 아니고 예. 장재호 선수가 멀티태스킹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각오일 하나는 예 그래도 끊었어요. 지금 끊었나요? 끊었어요. 지금 각오일을 이용을 해서 지금 예. 각오일로 끊었죠. 그 경험치도 안 주는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팬더의 경험치가 조금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예. 일단 각오일 숫자 계속해서 모아준 테드 선수의 플레이를 어느 정도 간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팬들을 부르면서 3레벨만 어떻게든지 빠르게 좀 찍어주게 되면은 충분히 상대할 만합니다. 지금은 데모노터는 레벨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돼요. 지금 팬더의 레벨의 3레벨이 굉장히 알죠? 급하기 때문에 네. 예, 팬더의 레벨을 높여주는 식의 플레이 정말 좋아요. 자, 일루전을 이용해서 다 맞아주는 플레이 하면서 사냥을 가져갑니다. 데모노터의 위치 정말 좋은 건 대형 힐링 쿠션 정말 좋죠 지금은. 예. 뭐 대형 만화 포션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대형 힐링 포션도 괜찮아요. 그럼요. 3대 찍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기분 좋은 상태 만들어냅니다. 장재호가 모부도 당당하게 기분 좋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됐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장재호 선수가 제가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었던 피드보다는 가오일을 갔을 때 오히려 역전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슬블 콤보 쭉쭉 터져줄 수도 있고 자, 가오일이 그렇다면 활약을 못하게끔 묶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데몬 헌터는 마나번 쓸 필요 지금 없습니다. 마나번은 어차피 그렇게 큰 위력을 현재로선 받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2레벨 찍고 나서 마나본보다는 2베이전을 찍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고요. 자, 이제 상대가 올라가죠. 거예요. 네. 자, 아처 드라이어드 그리고 뒤쪽에 영들 싹 한번 기르기. 그러나 그런데 자, 데스나이트 체력이 꽤 줄었네요. 그러나 지금 데스나이트가 보시면 포탈이 없고요. 그리고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텔레포테이션 스태프 없고요. 그다음 포션이 없어요. 그다음 체력이 많이 달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테드 선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이 언데드 병력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돌려보는데요. 아브레스마이어 이쪽에 계속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정 대형의 보정 넘겨줬었죠? 넘겨 다 먹었어요. 영웅만 노리죠 영웅만. 자 데스나이트 뒤쪽으로 살짝 빠졌고요. 야 1.4 좋아요 1.4 좋아요. 자 받고 있는 드립들 뒤쪽으로 빼는 거 좋고요. 데스나이트 잘 하셨어요. 데스나이트
네스나이트 위쪽에서 지금 아무것도 일단 보탈 이제 볼거 보고 빠지는 거죠. 그렇게 맞죠. 물론 네스나이트 잡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브랜턴 파이어 뿌리고 그리고 갔어요. 네, 이 정도는 일단은 내가 이 정도 모았다 어느 정도 보여준 거 괜찮은 지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아래쪽 지역의 상점 지역에서 사냥하고 있었던 워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워가 올라갔다는 얘기 뭐냐? 사냥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서 사냥하고 데모노트의 레벨만 일단 맞춰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할만하다는 거 장재 선수도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역시 테드도 마찬가지로 사냥을 하면서 잠깐 소득이 가져갑니다. 조빙마스크가 나왔네요. 좋죠. 소빙마스크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자, 역시 말씀하신 대로 워를 통해서 사냥 가져가고 있고요. 핸드렌 레벨을 계속해서 올려주네요. 지금은 핸드렌 레벨도 좋습니다만, 데모노터 레벨을 같이 올려주면서, 아이템 팔러 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데모노터 레벨 같이 올려주면서, 데모노터의 생존력을 좀 올려줘야 되는, 에킬리시 플루. 괜찮습니다. 지금 레인지형 유닛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킬리시 플루 굉장히 좋아요. 풀샷 오라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각오일로 본진 찌르기. 반응 속도 나쁘지 않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드라이어도 하나 구하고. 문을 막고. 예,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조연 이게 지금 일 남았어요. 이게 예. 참. 오늘 입장에서 좀 간지간지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레벨 때는 그냥 이베이저는 안 찍고 마라보를 찍어버렸네요. 네. 아, 그래도 결국 지금 장재호 선수가 일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연구소 지역에다 미스 판기 정도 걸어놓고요. 그 다음에 예. 거기서 리빌 같은 거 써주면서 이제 내려가나요? 장재호 선수 이제 내려가네요. 지금 보정 스텝으로 타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쪽 그렇죠. 연구소 지역으로 미스 판기가 가서 근데 이걸 또 확인하네요. 역시 빠르네요. 네. 예. 이쪽 쪽 가서 리빌을 이용을 해서 시야를 밝히고 그거를 때려서 각오를 잡아내는 게 원래 나왔어야 되는지 맞는 거예요. 보니아드까지 올라갔습니다. 테드의 본진. 자, 세컨용으로 이제 리치까지 뽑아낸 테드. 테드 입장에선 슬슬 찌르기 들어가야 되죠. 이제 상대가 팬드렌 브루마스 레벨도 많이 올라가고 이거 봤으면 리빌 뿌려가면서 충분히 저 데미지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경험치 안 주려고 잡을까 말까 했었던 못 잡았네요. 이런 네. 그 체력 1 남은 것 두 개 각오를 살린 것도 그렇고 지금의 플레이도 그렇고 지금 테드의 움직임도 결코 나쁘지 않아요. 테드 움직임 정말 좋습니다. 상대편 그 테드 선수의 본진을 찌르기 한번 들어갔었는데 지어졌었던 리빌 이런 걸로 리빌을 딱 풀어줬으면은 일단 잡긴 했습니다만 바로 잡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정말 많은 팬들과 함께 이 클룬 메세홀이 정말 꽉 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WCG 첫 해설 아니겠습니까? 처음인데 진짜 워크래프트 3의 관중 이만큼 모인 거는 진짜 처음입니다. 자, 그만큼 정말 전 세계 게임 팬들의 모든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 장재호에게 몰리고 있어요. 자 레벨업 4레벨. 네, 슬픈 콤보 다 떠졌고요. 자,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위 각오에 거의 다 떨어졌죠? 각오의 의미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물의 숫자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노마를 이용을 해서 아처를 잡아내고요. 네. 이거 잘 그래도 각오의 숫자가 더 줄였다면서 오히려 굴이 더 많이 녹았어요. 굴의 브레이크 파이어. 이렇게 녹나요? 거의 다 녹았어요. 포탈 안전하게 포탈. 예, 지금 포탈은 괜찮아요. 지금 포탈은 장재호가 충분히 이득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장재호 선수가 포탈 탄 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서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왼쪽 지역을 좀 더 보시면 지금 드리블 라이프를 지어놨어요. 네. 멀티를 하나를 지어놨기 때문에 이 멀티가 완성이 되고 걸어가서 멀티만 이제 거기 그 엉덩이만 그냥 앉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장재호 선수의 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자 뿌리 쫙 뻗어서 네. 자 그 뿌리가 언덕의 진영까지 미치도록. 예. 거기 뿐이겠습니까? 한강까지 가야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받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너무 오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예뻐한 줄 알아들은 네. 의견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네. 끊어줄 걸 끊어줘야 됩니다. 라인강까지는 뻗어갈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드라이어드를 체력을 많이 달퀴하는 거는 오시디언 스태츄 한기를 잡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근데 드라이어드 한기 내주고 오시디언 스태츄 한기 끊어주면은 훨씬 이득입니다. 이득이죠. 이거거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첫 경기를 내준 장재호이긴 합니다만 네. 얼마든지 두 번째 경기 잡고 세 번째 시크릿 밸리에서 이기면서 중국을 완전히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거 어떻게 열었어요? 더스 뿌렸나요? 자 일단 따라는 왔습니다만 더스 뿌린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장재호! 여기서 데모노트 전장 데모노트가 들고 있었던 아이템 포탈이었어. 그러나 데스나이트 전장! 데스나이트 전장!
자, 여기 이렇게 잘 몰라요. 이렇게 잘 몰라. 리치까지. 리치 잡을 수 있어요. 리치까지 몰렸어요. 가운데. 자, 리치. 리치. 경험치로 뭐 먹지 뭐 준다 진짜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리치가 잡으면 돼요. 리치. 리치까지 열심히 리치 도망가는데요. 야, 이거 못 쫓아가나요, 이거? 리치. 아하. 자, 그러나 끝까지. 쫓아가서 불사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체력 얼마 안 남았어요. 리치. 29 한 방이면. 이거 근데 그런데 노마 조심해야 돼요. 노마 조심해야 돼요. 노마. 자, 뒤쪽에 지나가고 왔어. 뒤쪽에 지나가고 왔어요. 한 방 더 잡았으면. 네네. 아, 이게 뭔가요? 미친도 이려 레벨업. 너무 무리하네요. 물론 잡아냈습니다. 같이 잡아냈어요. 야, 일단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괜찮은 거는 멀티를 가져간 거는 일단 장재호예요. 장재호가 멀티를 그럼요. 가져갔기 때문에 서로의 영웅 똑같이 다 전사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자원 어느 정도 세이브가 돼 장재호 선수 세이브가 돼 있기 때문에 센터 지역에서 일단 무조건 팬더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팬더를 살리게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요. 자, 중앙에서의 힘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유닛들 얼마든지 끊어줄 수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유닛은 장재호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한 개 잡아주면서 그렇죠. 한 개 잡아주면서 서로 간에 이제 갭이 완화가 되기 전에 일단 최대한 그 갭을 계속해서 벌려놔야 됩니다. 네. 저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센터 지역에서 팬더 사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럼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지금 돈 모이는 대로 예 바로 가서 구입하고요. 나왔지요. 그렇죠. 자, 5레벨 팬더입니다. 진짜 보부도 당당한 팬더. 거기에 데몬도 이제 곧 나올 준비하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지금은 뭐 팬더를 무릎마트를 구입하고 데몬어터를 뽑느라 이제 자원에 어느 정도 들긴 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지금 포탈을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포탈 자원은 어느 정도 아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멀티를 현재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원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장재 선수가 해볼 만한 그런 상황 일단은 맞아요. 아, 그럼요. 예. 이기면 되는 거죠. 돈 써서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예. 돈 쓰라고 있는 게 경기입니다. 여기서 일단 리치를 만약에 돈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태세 선수 어쩔 수 없이 지금 본진에 돈 쓴 거 보니까는 리치 눌렀어요. 예. 눌렀네요. 리치를 지금 여기서 찍어주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뭐 진출을 한다던가 이런 타이밍을 지금 못 맞춰주는 거예요. 원래 이쪽 지역 사냥도 리치가 사냥해야지 데스나이트 5레벨 찍었는데 뭐하러 사냥합니까? 필요 그럼요. 없거든요. 예. 급하니까 지금 영웅 나오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아직 멀었어요. 리치는 어쩔 수 없이 사냥 가져가면서 아이템과 사냥을 통한 이제 금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는 건데 장재호 선수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상대가 어느 정도 그 상대가 드라이어드 메스 드라이어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버미네이션과 그리고 그 미트웨거는 이제 추가를 시켜준다던가 네.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올 수 미트웨거 나왔네요. 예, 미트웨거는 추가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바로 최대 변환합니다. 그렇죠. 큰 거 넘어갔어요. 자,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굉장히 칼날이 서 있고 대형 힐링 포션에 뭐 아주 화려하게 들고 있는 지금 데몬이란 말이죠. 아, 진짜 장재호. 이게 장재호죠, 이게. 그럼요. 위기의 순간에서 이대로 무너지면 장재호겠습니까? 저희가, 장재호라고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은은한 달빛을 뿜어낼 수 있는 게 문 장재호입니다. 케이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뭐 결과론적인 얘기가 됐습니다만 장재호 선수에게 핀들을 오히려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게 물론 핀들을 사용을 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워낙에 유리했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가볼제가 가는 거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야, 이것도 확인하고요. 리비로 네. 자, 네가 숨어서 보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장재호급이 되는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미니맵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데드 멀티 지역에다가 미습한기 걸어놓은 거 저거는 정말 100점 만점에 한 200점 정도 되는 그 정도 미습이에요. 아, 쫀단하게 100점 만점 한 만점 정도 되세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되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진짜 저 미습한기가 저기 걸려있어서 멀티 하는 상위가 일단 한 번만 되면은요 바로 찌르기 들어가면 바로 거기서 그냥 뒤에 엉덩이 바로 맞는 거예요. 지금은 자, 중간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사냥터들을 쭉 가져가면서 이득을 이거 허리카락이 보시면 미트웨거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 맥스라이어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자, 뒤쪽에서 오히려 쳐요. 하나씩 끊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골로가 맞는 거는 뒤로 빼고요. 네? 미즈버네이션 바로 위쪽에서 한번 걸어주고 빠져야 돼요. 자, 걸어주고요. 걸어주고 슬블 쓰고요. 불 쓰고요. 그렇죠. 미트웨건이 있습니다만 앞쪽에 어버미네이션이 꽤 있고 드라이어도 넓게 펴져서 지금 실제로는
드라이어들을 이용을 해서 저 플러스 웜을 때려줘야 되는데 네? 플러스 웜까지 달라붙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어머니 앞쪽에 있는 어머니를 접어주는 블랙은 정말 네? 킬리스로 제대로 들어왔고요. 자 거기에 어머니 내 지금 체력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졌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공들을 잡아봐요. 다 잡혔어요. 잡혀 봐. 지금은 여기서는 플러스 웜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나 대물어서 체력 관리해줘야 돼요. 그럼요. 포션 아 대형 일련 포션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그렇죠. 경기 내려주는 것도 좋고요. 이거 너무 세파야 멋지나요? 하나 더. 자 체력 관리 보다 나 6렙 직전에 보다 보다는 노다. 아이고 아하, 팬더 전사. 자 그러나 팬더가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뭐 센터 지역에서 영웅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자원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쪽은 자원 두 배로 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스나이트 데몬도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데요. 데스나이트가 오히려 놀아요. 데스나이트 이거 데스나이트가 보자. 이거는 진짜 만약에 데스나이트 두 번째 경기 클래식 챔드 장재호가 가져갑니다. 이거거든요. 이야 최고입니다. 장재호 위기의 순간이 분명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승기를 놓치지 않은 장재호입니다. 일단 장재호 선수가 정말 마지막에 그래도 포탈을 그래도 눌러주고 정말 진짜 최준 선수가 완전 여기서 이 형을 무조건 잡아.